아, 어제 용과 같이 극투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장 4시간 했던 플레이 타임이 날려버렸죠. 왜냐? 저는 이 게임이 자동 저장이 계속 되는 줄 알았는데, 자동 저장이 각 장이 넘어갈 때마다, 뭐 4장에서 5장, 5장에서 6장을 넘어갈 때만, 그때 딱한 번에 해준다네? 나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저장 안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4시간 한거 날려버렸죠. 그거 때문에 한 12시도 안 돼서 방종을 해버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 이제 전혀 걱정이 필요 없다는 점. 아, 그리고,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복구도 했고, 해놨고, 그 복구 겸, 또 노가다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 노가다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근데 너무 강해져 버렸어요. 이제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재미있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약한 게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강해져 버렸어. 노가다를 좀 하다 말았어야 됐는데, 예, 난동부리님, 안녕하세요. 아, 알죠? 맨날 쏴주셨는데, 모를 리가. 어제 카페를 제가 들어가 보려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 들어갔네? 노가다를 많이 한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노가다를 했냐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혁명이야. 말 그대로, 마장이 아니고, 블랙잭이지, 블랙잭. 블랙잭으로 돈을 띄워버렸어. 아직도 많이 남았어. 돈 봐봐. 아직까지도 300만 엔이 남았습니다. 블랙잭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버렸네. 그걸로 존나 사가지고, 예, 능력치를 너무 많이 사버렸습니다. 지금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일단 공격력이랑 방어력은 끝까지 찍혀 있고요. 이것도 한 180대에 되고, 근데 저 마지막 보라색 게이지. 예, 보라색 경험치는 아직까지 올릴 방법이 별로 없어서, 예, 이거는 아직 별로고. 배틀 스킬 끝났습니다. 밑에 거 이렇게 몇개 빼고, 예. 히트 액션도 어느 정도, 이런 거 빼고 몇개 배워놨어요. 기타 스킬도 거의 다 찍어놨어. 이제 물장사 다 찍어놨기 때문에, 야. 우리 애들 엄청나게 이제 쉽게 키워줄 수가 있다. 이제 경험치 상승 그까지 해놨고, 이제 물장사 하면 난 이제 돈 존나 버는 거지. 이 물장사를 끝내면 내가 또 보상을 받거든요? 근데 키류가 얻는 보수의 비율이 상승한다. 극. 좆땜. 갓땜. 네,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벨붕 아닌가? 아, 그러니까 하다 좀 말았어야 되는데, 신난다고 하다가, 아니, 머리를 비우고 새 하얗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야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는데 하고 멈춘 겁니다. 이걸 더 찍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멈춘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가볼까 카오루? 가기 전에 여기 또 서브 스토리가 하나가 또 생겼는데 히마와리 아시죠? 해바라기 저기 밑에 있는 그 할머니 그 퀘스트가 여기 또 생겼네. 저걸 또 해야겠어요. 얘는 제가 일부러 안 잡았습니다. 그 방송에서 잡으려고. 거의 사이타마가 됐는데? 얼마나 강해졌는지 한번 보자. 이 녀석을 통해서. 얘가 바로 코마키 사부님이 정해주신 그거. 보스들. 자, 어줍잖은 양아치들은 상대도 안될 정도로 강하다고 하던데, 맞아? 그 강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강해졌어. 다 따라 넣어다, 어쩔 거야. 난더 강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내 스파링 파트너가 돼줘야겠어. 알았다. 잠깐만.
데미지 잠깐만. 데미지가 너무 강해졌네. 있어봐요. 치고. 야야야. 이거 잡는 것도 이제 배워놨기 때문에. 예. 이거 잡는 걸도 배워놨거든요. 풀어지고. 이거 원래 이제 안 풀어지는데 이것도 푸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 찍으니까 이제 웬만한 걸 다 풀어버릴걸요? 아, 안 돼. 오, 제법인데. 보스 남네? 던지고, 일로 와. 와. 이제 막 싸움 해보자, 막 싸움. 또 가. 또 가. 이것도 내가 지금 컨트롤 연습을 많이 해놨어요.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 아, 피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하지만 나한테 내가 더 세고. 아, 서로 죽어봤고. 계속해. 원펀맨 놀이 하자. 너 하나 때리고 나 한번 때리고. 네. 야오, 아픈데? 끝났네. 아직까지도 근데 저거 모으면서 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 설마 주먹 한번 제대로 못 쏠지를. 뭔 소리야. 그렇게나 잘 놀아놓고. 난 너한테 한 6대 정도 맞은 것 같은데? 야, 얼티메이트 히트 모드 배웠어요. 근데 이딴 녀석한테 쓸 필요가 있나? 기념으로 이 녀석을 가져가. 너클더스터. 이유 없다. 자, 첫 번째 보스는 저도 아니었고요. 또 한 놈이 더 있었는데, 여기 이쯤에. 뭐야, 사라졌네?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 여기 갑시다. 나중에 더 세지겠지, 애들. 나도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애들도 더 강해져야 돼. 근데 마지막을 제가 한다면, 아, 마지막을 또 새로 키워야 되잖아, 그거. 그래서 또 언제 또 새로 키우냐? 마지막도 그거 해야겠는데요? 돈 벌어가지고 노가다 해야겠는데? 마동석 때려잡으러. 마동석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이 게임에서. 마지막은 능력 강화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편하지. 매우 편하죠. 있어봐. 맞다. 여기 저 하나 말았죠. 일단 이거부터 하고 가죠. 코마키 사부님과의 전투. 어제 붙고 나서 나 졌지. 이거 체력이 안 먹어져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체력이 없이 시작해서 개피로 시작해서 바로 졌죠. 오늘은 취향을 받고 나와 대련하는 거 어떤가? 당신과 대련이라고? 확실히 좋은 단련이 될 것 같지만. 다 너무 좋아. 좋다. 이 코마키 소타루가 실컷 상대해주지. 이거 컨티뉴 나오면 무조건 얘해야겠다. 저는 그때 컨티뉴를 아니오 한 이유가 체력 때문에. 체력 내가 채우려고 아니오 했다가 로드하고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얘를 하면 체력을 다 채워줘요. 그걸 잊어먹고 있었어. 여기서 얼티메이트 히트 모드가 써지나? 모르겠네. 그런 거로 강해지기 위한 대련이다. 전장의 기술. 얘가 나보고 그 히트 액션 스킬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얼티메이트 히트 모드는 히트 액션이 아니... 맞나? 맞잖아. 맞는 거 아니야? 왜냐, 히트 액션 안에 있으니까. 그게 봐봐. 무기나 도구, 히트 액션을 사용해서 안 된다. 대신에 나는 사용하도록 하지. 이 더러운 할아버지. 어제 그것 때문에 졌다고. 자기는 쓴대. 나는 못 쓰게 하는데 지는 쓴대. 존나 웃긴 놈 아니야, 이거. 아이야, 하하. 또 오세요. 아이야, 하하. 우후. 아, 자, 저 이거 배웠습니다. 자, 흘린 다음에 바로 그
히트 가는 거 배웠어요. 어, 왜 안 뜨지? 잠깐만. 설마 안 찍었나? 흘리치기. 그래, 이거. 흘려치기. 그 뭐야, 찍었잖아. 왜 안 떠? 아, 설마 보스라서? 그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걸 무조건 써야 돼, 진짜. 진짜 이거 위주로 쓰니까 애가 뭐 못해. 아, 저 진짜 발동 많이 하는데. 봐봐, 서로 쓰고 있다, 서로. 반격기. 맞습니다. 아, 맞아. 히트 액션 금지였지. 아, 이거 되나 볼까요? 이거, 예, 쟤 봐. 나 이거 안 써줘. 할, 얼티메이트 히트 모드 나 안 써줘. 안 써심. 지는 써, 근데.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 우와, 안 통합니다. 이제 잡기도 안 통해요. 근데 나 방어력 졸라 세네. 와, 세긴 세다, 진짜. 한 대. 아, 진짜 너무. 우와! 호떨. 근데 안 아픔. 할아버지, 근데 안 아픔. 방어력 너무 세지. 그렇지. 아, 근데 안 아픔. 아, 그거 뭐예요, 그거? 와, 오지네. 지금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때려봐. 지금이죠? 이렇게. 주고받기. 지금이죠? 이렇게. 끝났네. 자식아. 야, 제가 방어력 올리지 말걸 그랬나? 자, 이거 너무 심한데? 아, 제가 너무 강해졌는데, 나? 아니, 존나 죽도록 맞아도 안 죽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할아버지. 난 님보다 더 강해짐. 아니, 나 핸드캡 가지고 싸웠는데, 님 졸라 약함. 영감님, 존나 약하군. 여러모로 키워준 보람이 있었어. 이건 강해진 데 대한 포상이다. 받아두거라. 무쌍의 패. 너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졌으니, 나도 얼마간 나 자신의 수행을 떠나기로 할까. 아, 가네? 이거 주고 가네? 응? 영감이 여길 떠나는 건가? 다행히도 여기에는 투기장이 있지 않느냐. 아, 투기장 가신다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싸워보죠. 투기장 가면 더 셀 거라 아마. 알겠습니다. 이 코마키 소타로 죽을 때까지 현역인게야. 그럼 떠나셔야겠는데. 현역이 아닌데. 나한테 졌으니까. 그 게임 언제 출시된 거죠? 무슨 게임? 이 게임 말이야? 이거 이틀 전이죠 아마. 예, 안녕하세요. 사항님. 저장하자. 저장 자주 해줘야죠. 어제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이제 서브 스토리 하나, 두 개쯤 완료하면 무조건 저장해. 아, 따마. 자, 보자. 어, 갑시다, 이제. 능력 강화하세요. 능력을 여기서 더 강화하라고, 여기서. 여기서 능력을 더 강화하라고, 여기서. 안 그래도 존나 센데. 난다우상. 어, 덤벼. 이게 너무 사기다. 이거 너무 사기라고요. 이거. 아. 야, 같이 하자. 같이. 이거 비켜봐, 너는. 이거 둘이 같이 하는 거 있는데. 그렇지! 아이, 이거. 테마 돌아서야 한다. 네, 더 이상 안 찍을 겁니다. 자, 뭐야. 유르시테쿠다 사이. 리모델링 업자. 잠깐만, 어, 그 해바라기 그놈 사기꾼 그놈이잖아. 이 정도는 용서 못해.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어떤 일인지 알 텐데. 이건 말이야,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이라고.
키류상 타스케떼. 잠깐, 왜 나보고 도와달라 그래? 너 사기꾼이잖아. 이렇게 호되게 당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지? 난다. 지금 바쁘니까 저리 꺼져. 뭐이. 적당히 헤드자면 죽을 거야. 상대 사정이 어떻든 간에 위험하면 무조건 구해줍니다. 위험하면. 역시 돌려줄게. 아 뭐야, 너무 좁아가지고 진짜 안 돌아가잖아 이거. 하나 둘. 아 지금 왜 이렇게 안 나가. 하나 둘. 이거 하면 좁아도 돌아갑니다. 아니네? 밟아 자식아. 그리고 하나 둘 셋. 우와 막았어. 또 뭐 있었더라? 아 와. 네, 아 뭐냐고. 아다. 아 좁아가지고 못 돌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도와주셔서. 이걸 빌미가 아니고 이거 덕분에 설마 공짜로 고쳐주는 거 아니야? 거기 히마와리. 지금까지 처음 사기는 이 야쿠자들과 함께 친 겁니다. 아 근데 아 내부 반열이야. 내부 분할. 그런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키르시가 안 계셨다면. 뭐 당신은 해바라기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예산에 여유가 없는데 해줄 수 있겠어? 알겠습니다. 말씀 봐봐. 파격까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겠다는 건가? 나 지금 이렇게 구해줬는데? 미안하고 잘 부탁해. 요리시쿠. 끝났네? 아 뭐야. 됐다. 왔다. 하루카. 해바라기 놀이기구가 달린 놀이터가 생겼어요. 놀이터요? 왜? 설마 쟤 뭐 고쳐주면서 놀이터도 만들어준 거야? 능력업 하시면 돼요. 마지막 때. 아 예 뭐 그래야죠. 근데 지금 난이도가 하드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상 올리면 쟤. 아야 꺼져. 아 짜증나. 너 나와봐. 일로 나와봐. 나오라고. 오 하우로 혼자 싸워? 잘해봐. 얘는 내가 처리할게. 굿. 내가 처리할게. 아, 뭐야 한 대 맞고 자빠지네 이거.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야 왜 이렇게 약하냐고. 왜 이렇게 가져봐 이거. 스턴건 존나 아픈데요? 피 갑자기 훅 깎임. 와 야. 야 잡아. 야 죽어라. 스턴건 와 정말 좋네 저거. 데마 돌았어요. 예 지금 하드입니다. 난이도 올려야겠다고. 왜냐 지금 1회차에서는 난이도가 안 올라가요. 1회차에서는 2 이상 안 올라갑니다. 예. 봐봐. 안돼. 2회차부터 이제 레전더리까지 할 수가 있죠. 레전더리는 완벽하게 모든 능력치 찍은 걸로 해야 되는 버전이고. 좀 뭐 좀 먹어야겠다. 나 피가 많이 깎였어. 이렇게 방어력이 우주로 갔는데도 아픕니다. 어디지? 왼쪽. 그리고 이게 그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용과 같이 6이랑 같다면 한계 돌파가 있어. 이제 모든 능력치를 200을 찍고 나면 갑자기 한계 돌파 그게 나와가지고 그걸 찍고 나면 300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진짜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예. 이러시마세. 자, 되도록이면 가장 낮은 그 노란색이랑 보라색 위주로 먹자. 노란색이랑 보라색. 8. 그리고 위장 보세요, 위장. 나 위장 200임. 위장 두 배로 늘렸어. 푸드 파이터를 위해서. 푸드 바이럴.
300T급 슈퍼하드도 개 좆밥이죠. 레전더리도 좆밥이야 솔직히. 그 용가같이 저 6 레전더리 올린 거 보시면 알잖아요. 아, 좆밥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뭐 쉬운 편이죠. 아무래도 헛돌 때문에 헛돌이 너무 사기라서. 근데 이번 작에서는 헛돌 타이밍이 약간 극악이 됐다고 합니다. 용가같이 6에서는 헛돌이 좀 그나마 잘 나갔는데 여기서 좀 쓰기 힘들다네요. 타이밍이 너무 좋아야 된대. 상관없어. 뭐 헛돌 없어도 다른 걸로 싸우면 되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키르시. 어 타무라. 어 무라무라 타무라. 얘 뭐야. 어 오랜만이네. 어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 정말 오랜만이시네. 텅 얼굴이 안 보이시던데. 그래 지금은 여기 살지 않아서 말이지. 그랬군요. 아, 아무튼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야, 여기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문 좀 열어주면 안 돼? 어 뭐야 뭔 소리야. 어 비켜. 너보다 열쇠가 더 중요해. 딱 여기구만. 아닌가? 지금 소리 들리잖아 지금. 열쇠 여러분 같이 찾아보세요. 여기 근처에 열쇠가 있어. 어, 여기 아닌데? 안쪽인가 진짜? 아 뭐야 이거. 아 어제 이거 먹고 저장 안 됐지? 깜빡 잊었다. 어제 이거 먹고 저장 안 돼가지고 또 먹어야 되겠네. 예. 저도 여긴 남자 화장실. 알고 있어 따라라 임마. 남자 여자 뭐 어때. 공동으로 쓰면 되는 거지. 요새 공동 화장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너나 사이잖아. 너 내 앞에서 옷 벗었잖아. 하지만 진지하게 나갔다. 그럼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아 여기 아직 개발 중이구나. 나중에는 개발 다 되죠 여기? 1년 전과 완전 다르다. 前は どんな感じだったの? 호무레스의たまり場だった. 何かの 工事をしているようね. 아 근데 노숙자들 다 어디 갔지? 노숙자들. 久しぶりですね, 키류さん. 안녕. ボスは地下の一番奥でお待ちしています。ボスは地下の一番奥で。 오랜만이다. 얘 이름이 뭐였죠? 홈리스였나? 와우, 킹콩. 저 녀석 셉니다. 밤의 놀이. 저런 거 은혼에도 나오잖아. 딱 봐도 은혼이 이런 분위기인데. 여긴 대체 뭐 하는 데야? 아니 뭐 저런 걸 하려고 온 게 아닌데. 기피할 필요 없어. 따라와. 일단은 저 오른쪽 저 방으로 간다. 너보다 예쁜 애 처자들이 많아. 아주 세 명이군. 오늘은 어떤 여자를 가지고 놀아줄까? 어이 무슨 구경 났어? 잠깐만 안 보이는 결계가 있네. 잠깐만 저 여자랑 대화할 수 있다. 이라시아이마세 아야메. 네가 더 나쁜. 타오리야 네가 더 나. 장난 아니야 여기. 여우 꺼서. 이런 말이 끝이네. 오른쪽에서 오니짱 이러고 있어. 튀어야겠다. 저 들어오라고 유혹하고 있어. 아마 실제였다면 유혹을 당할 수도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들어갔을 수도. 키리씨 아니세요? 그 여자는 경찰이다. 좋템. 자꾸 경찰 예.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이 하이. 여기 지하 세계인데 아니 형사들이 알면 안 되는 곳 아닌가? 생각해볼까 그렇네. 기류다. 누가 있는가? 어, 칼. 잠깐만. 아 마지막 칼이야 저거. 지금 들고 있는 거 마지막 칼이에요. 내대기 그래. 이 가져가. 어 미친 무슨 세면 바닥에 저게 꼽혀. 맞대다디. 기류자. 설마 진짜 여기서 만날 줄이야? 아니 키. 세야けど 기류짠나라 絶対に この町に 帰ってくると思っとったで. 여전하시군요. 전 동성애 직계 시마노조 내 마지막조 조장 마지막으로. 야, 시마조 죽었는데 뭘 시마조 조야? 시마노조. 얼마 아니 기분 났다 히토다. 1년 전의 사건. 시마노 진짜 좆밥이었다. 久しぶりだな. 네, 안녕하세요. 나야 기류짱. 뭐女 作ったんかい? この好きこましげ. 誤解すんな. 照れることないやんけ. 오, 姉ちゃん. 부계 第4課 주인 사야마 카오루です. よろしく. 허거 부계? 4課? 짭새였나? 姉ちゃん, 대가난가? 짭새였나? 기류짱, 도나이났던데. それより. 저 잡혔습니다. 도우스한테 ここに いるんだ. ここの前の親分がいなくなってからや. 하나야가. 하나야. 꽃장수 그 사람 어디 갔냐 그 돼지. 20년 전에 ここに いた. 전설의 정보야의 이름이다. 세야. 통신 사이의 하나야. 모든 경찰의 선야. 나야 정보를 받을 때에 하나타바 쓰고오데たら. 소나이나 이름이 나って 모더라시와. 번역을 너무 잘했어. 아젤 아젤. 모테의 인간이 나더라시와. 모테? 나야 경찰의 시대우게데. 카무로초의 모니터 영상から 정보 제공을 やってるらしいわ. ま、ある意味 하나야니 とっちゃ 元の 사야니 戻った ってだけの ことなんやがな. つまり 경찰 관계자니 났다 ってことか. そうや. それが きっかけで 사이の 瓦は 機能 専用に なったんや. そこで 俺は 마지막 建設を 立ち上げて 카무로초 힐즈の 建設 事業を 受けよった. 카무로초 힐즈? 위에に 立っとったやろうが. バカでっかい ビルの 鉄骨が. 아르가 카무로초 힐즈. 설마 거기서 당신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오늘 엄마의 내라이와 소련이 저지대. 고노치카가 요마르고. 네 마지막에 뭐 운영하는 거 있었거든요. 안타 뭐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네 안녕하세요. 세야루. 네, 오늘 난노요야. 도조회에 戻ってくれ. 아시고 맞대. 아니 아호나 것도 유텐네. 아니 마지막 형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님이 회장님이 되시면 존나 재밌을 듯. 동성애 존나 노잼임. 님 와야 됨. 예. 오고도와리야. 아. 다놈. 야미야 기류. 그럼 싸워야죠. 오레와 기류짱의 소나이나 스가타 미토나이야. 다놈 마지막의 니사. 도조회를 救うには 마지막組の 힘이 필요한다. 타노. 마 왜 형님이냐고? 형님이니까. 예. 훨씬 오래됐고 짬이 오래됐거든. 하나 하나 조건이 있어. 난다. 기류짱이니까 대게 헨싱우토야. 이거 다 사카. 다 예상하고 있죠. 토너먼트야. 네. 引き受けるけ? 토너먼트? どういうこと? 야. すぐに終わる. 先に 세레나니 戻っていてくれ. 야 그럼 여기 왜 데리고 왔어 얘는? 구경하라 그래. 어차피 재밌는 건데. 어?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또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꽃장수는 어디에 있지? 오. 아 밀레니엄 타워에 있을 기다. 응? 뭐라고? 그 빌딩 50층 있다가 지하에 계속 그래 묻혀가 살다 보니까 높은 것이 부러웠나 보지매. 그렇구만. 아. 그보다 토너먼트 해야지. 예.
준비가 되면 내한테 말하거라 기리. 예. 와 스토리 달라. 어 원래 스토리랑 달라졌어요. 원래 꽃장소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어 뭐 있나? 그냥 뭐 저장하고 가면 되는 거지.